홍준표를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홍준표! 여러분! 윤석열도 사랑하시죠? 대신 앉아주세요. 저 이준석을 아껴주시는 대구 시민 여러분! 윤석열을 사랑하시죠? 제가 방금 전까지 전라도에서 순천에서 여수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렇게 저렇게 갈라치기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정치 문법을 구현해야 된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왔습니다. 만약에 광주의 어떤 젊은 사람이 일자리가 필요해서 고민하고 있다면은 그 고민은 대구의 젊은 세대가 하고 있는 고민과 같은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이준석! 만약에 제가 오늘 후보와 방문한 전라북도 남원에 인구가 줄어가지고 고민이라면은 그것은 경상북도 상주가 하고 있는 고민이랑 똑같은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홍준표 화이팅! 우리 대구 경북 분들이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상실감에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면 우리 대구 경북의 분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고 그리고 힘들어했던 부분을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후보 찍어달라고 이야기하면 선거법에 걸린답니다.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후보 모시고 대구 와서 대구 경북의 현안들에 대해서 내 약속을 받고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 대구 경북의 모든 현안들을 5년 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